인간 정신이 어디까지 하는지 우린 몰라요. 명상을 통해서 그래도 여러분의 재능이 어디까지 다 모르고 전생부터 쌓아온 그게 있어요, 정보가. 여러분이 그냥 이번 생에 정보만 갖고 산다고 저는 말 못하겠더라고요.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. 저만 해도 이런 고전을 보는데, 보면 너무 실감이 나요. 성리학을 보면요, 꼭 제가 조선시대 때 이거 한참 한것 같다는 기분이 있어요. 성경을 보면요, 내가 어디 수도원에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. 쫙쫙 와닿아요.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고뇌까지 막 느껴지는 게 있어요, 저는. 그 재능 없었으면 이거 못했습니다. 제가 아무리 그래도 20년 만에 나이가 이제 마흔, 제가 40대 초반인데, 특히나 내가 공부 다 했다고 자신했을 때가 31살 때인데, 그러면 그 경험을 했으면 뭘 했고,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때도 보면 다 이렇게 알겠었거든요.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. 그래서 저도 전생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게, 이게 이번 생에 해서 제가 한게 아니기 때문에, 보면은 다 그, 제가 뭐 영어도 저, 그, 뭐, 관심 없고, 뭐, 언어에 밝은 것도 아니고, 그냥 왜 보면은 서양 책을 봐도 왜확 와닿는지, 무슨 말 하는지가. 그러니까, 영어로 된걸 봐도요, 요거 번역 잘못됐다 이런 거 잡아냅니다. 말이 안 맞으니까.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, 이 부분 잘못됐을 거다 찾아보면 잘못.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뭔가 이렇게 확 와닿는 그게 있었어요. 그게 없었으면 한문책을 못 읽죠. 제가 한문 저도 배운 적이 없어요, 제대로. 어렸을 때 할아버지한테 천자문하고 사자서 배운 것밖에 없죠. 그것도 국민학교 5학년 때만 돼도 기억 안 나더라고요, 하나도. 그럼 제가 특별히 교육받은 적이 없거든요. 그러면 중고 가면 한문 시간에 배운 한문 외에는 더 배운 게 없고. 그런데 고등학교 때 갑자기 관심이 가서 이쪽 이제 철학이 재밌어서 퇴계율곡집을 사서 봤는데, 그런 그 한자를 봤을 때 너무 친근하고 막 뭔가 이제 어렸을 때 친해진 건 있겠지만 내용이 왜 이렇게 와닿냐는 거죠. 그 어려운 성리학의 내용들이 왜 와닿는지 이런 거는 좀 의외였어요, 제가 보면.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신감으로 했지. 안 그러면 이 언어 장벽도 있는 데다가 언어를 넘어서 하더라도 무슨 말하는지를 모르면. 사실 지금 한문 잘하시는 분 계셔도 그 이건 어렵거든요. 무슨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의 그 느낌을 잡아낸다는 거. 그러니까 한문을 저보다 잘한 사람 많겠지만 노자 번역해 보라 그러면 번역 못 합니다. 이 양반이 뭔 말을 하고 싶은지가 느껴져야 이 한문이라는 건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. 부정문이 될 수도 있고 긍정문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따라서 읽어나가지 못하면 이제 고전, 특히 고전은 못 푸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쉽게 느껴졌어요. 그러면 이게 뭐 제가 뭘 해서 노력을 해서 만든 재능이 아니니까 이건 그냥 좀 타고난 재능일 텐데 이게 그 과거에 뭔가 이런 게 많이 접했으니 이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게 이게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게한 20년이고 제가 결론 냈다 한게한 10년 공부하고 그랬는데 10년 만에 뭐 유불선을 뭐 이렇게 회통해서 뭘 했다 그런 건좀안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나 해서.